소통, 네네, 소통이 네, 어떻게 이루어지죠? 미주 소설가 협회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. 저희들은 우선 소설가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전국적으로, 전국이라는 게 미주 전체죠. 미주 전체라는게 카나다를 포함해가지고 2021년도 말기 때 보면 약 80명 정도가 소설가로 등록되어 있던지 활동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60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1년에 한 번 정도의 단편 소설을 쓰는 입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중 40명 정도가 우리 소설가협회에서 발행하는 소설문예지에 투고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. 저희들은 그 원래는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설가협회라고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로컬이 적고 또 활동하기가 너무 정말 제가 그때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아 이것이 진짜 디아스포라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. 뭐죠. 우리가 나와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도 뭐한데 또 우리 미국 내에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것이 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제가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일이 전화라고 이메일을 해가지고 소통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제가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소설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반응에 대답을 받는 것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런데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내심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.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1년, 2년, 4년간 회장을 맡았었는데요.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의 각각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통이 뭐가 되면 한 가족, 한 친구가 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. 저도 소설가협회는 그렇게 활동이 여기처럼 모여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. 지금처럼 줌을 한다든지 하는 건 이거 근래에 한 것이고 그전에는 외부와의 소통은 거의 이메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었고 되게 로컬에서 만나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LA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LA에 한 40명 있었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이 10명 내였습니다. 많지 않았어요. 그러나 한 여러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사실 의무량으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우리가 소설 쓰는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아 우리는 프렌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관념을 많이 가졌습니다. 뭐 이거 말고 한 일이 이게 많지 않죠. 소통에 관한 것이니까 주로 제가 한 소통은 인내심을 가지고 전화하고 소설을 받고 또 창작품을 받아서 그걸 출판하고 하는 걸 통해서 진짜 소통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